서양의 무력 도발에 경각심을 갖게 된 흥선 대원군은 서양의 총탄을 막아낼 갑옷을 개발하도록 명한다.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1867년 세계 최초로 발명된 방탄조끼 면제배갑이다. 여러 겹의 면이 총탄의 운동에너지를 차례차례 흡수해 병사를 보호하도록 한 원리를 지녔다. 이렇게 만들어진 면제배갑은 1871년 신미양요 때 실제로 사용됐으며 미군은 총알을 맞으면서도 계속 공격해오는 조선 군인들의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한다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대 방탄복의 기본 원리도 면제배갑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. 총알이 천의 그물망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 그 원리인데 최근에야 개발된 줄 알았던 군사과학기술이 100년도 더 된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다.